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리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세기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세대에도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밥티조라고 하는 이 성령의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을 밥티조라고 그러는데요. 물에 담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언어가 되기 전에 가죽을, 천을 물들일 때 염색공장에서 물속에 확 집어넣어요. 그리고 확 끄집어내요. 이제 그것을 밥티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례라는 단어로 종교적 언어로 바뀌어진 거죠. 예. 근데요,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전혀 어떤 냄새나 어떤 색깔이 없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냄새가 바뀌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불을 붙여주길 원하시고 문제는 불이에요. 예, 네. 지식이 많은데 근데 그 지식이 불이 붙지 않으면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로직 온 파이어. 그러니까 지식에 불을 붙여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러면 그 불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졌는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각 사람의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맞춤 불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불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바로 그곳에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그 불이 평생 꺼지지 않는 불꽃. 아멘이시죠? 예,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그 불을 가지고 충성하다 보면 예, 마귀 역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충성해. 불이 없으니까 충성하다 시험 들어. 자꾸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아주 이쁘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시험이란 말은 템테이션인데 마귀가 예? 마귀가 미혹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혹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시험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마귀의 아갈박에 씹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교양 있고 부드럽게 예쁘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 시험 들었거든요. 입을 거시기 해버려야 돼요. 거시기가 뭔지는 집이들이 알아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입술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재단 숯불이엔 입술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입술에 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네. 입을 찢는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재단 숯불로 입술을 좀 찢어주셔야겠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 사람한테 살짝만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재단 숯불로 좀 찢으셔야겠는데 빨리 인사 좀 해봐요. 뭐든지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지금 이 화창한 날 지금 집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여, 복잡한 아이다. 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불 받으면 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불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 박수, 박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치는 변이고 두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 이름으로 속기며 주께 온다.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졌어도 영적인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하라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속히 우리 내게 찬양하여라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기도원을 이렇게 사모하며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우리 순천에서 그 올라왔다 그러더라고. 예. 네. 그렇게 먼 데서 올라오셨어. 근데 한 분이 끌려오셨어. 박영민 목사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순천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그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왕 끌려온 거, 응?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물놀이 하자. 아마 싫어. 나장 다시 지워지고. 아 싫어. 근데 확 밀어넣어버려. 그러면 에이 베린 거 물놀이 신나게 하는 거야. 귀향 베렸으니까 귀향이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지 뭐. 아멘이시죠? 그럼 그 어떤 회장님이 돈이 어마어마한데 자손이 귀해. 그래서 문안 동료 애딸이야. 예,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떤 놈이 진짜 내 딸을 사랑해서 정말 내 딸을 아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시켜주면 제가 자기 사업장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 예. 네. 그래서 고민하다 광고를 해서 신문 광고를. 예. 네.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예. 네. 어느 장소로 와라. 가보니까 수영장이야. 회장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 제가 이 수영장에 독사를 네 마리를 풀었습니다.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 하는 청년은 여기서 헤엄쳐서 건너오시면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소. 뒤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해. 회장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근데 아무도 못 뛰어드는 거야. 독사가 네 마리가 지금 다니는데. 에이, 그때 어떤 청년이 용감해 팍 뛰어드는 거야. 그리고 막 수용을 해가지고 건너와. 이 심장님, 이 회장님이 세상에 이런 시 청년이 있다니. 예? 목숨을 걸고 내 딸과 결혼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 물에 뛰어든다니.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예,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안아주러 가는데 회장님이 오는 거 보면서도 막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뛰어들었던 곳으로 막 하더니 어떤 새끼가 밀었어. 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밀어버린 거야. 기왕 빠진 거 회장님 따로 결혼하면 좋잖아. 예, 어떤 새끼가 밀어서 하는 바람에 탈락했어.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기왕에 왔으니까 그냥 산 밑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려. 아멘. 그리고 예,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네. 그래서 이번 천보산 기도에는 능력 받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접수되는. 예, 신기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단에게 당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불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불 없이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불이 있으면요, 그냥 교인이 없어도 혼자 불이 붙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불이 타다 보면 누군가는 그 불구경으로 옵니다. 집이들 시골에 살 때 불나면 불구경하면 재밌었잖아. 텔레비도 없었을 때니까 불구경하면 재밌습니다. 그거. 예. 아, 잘 타네. 싹 타버리는구만.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남미 브라질에 가면 굉장히 이런 그 신유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 브라질은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역자들이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만 불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사역자들이 다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이 막 불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냥 브라질은. 예, 거기에 데오르디 아모르 교회 미린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그 양쪽의 데코레이션을 그 이거 목발로, 그러니까 여기서 목발을 집어 던진 사람들이 여기 목발 짚고 와가지고 목발 집어 던지고 걸어서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목발로 장식을 했어요. 양쪽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그냥 쫙 걸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브라질 사람들은 궁뎅이 무게만 해도 몇백 킬로나. 막 은혜 받아가도 막 성령 받으라 막 하면 의자가 다 부서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은 의자가 많이 부서질 때 은혜가 크다고 해서 트럭으로 막 부서진 의자 고치러 가죠. 막 실어 막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몇 개 부서졌다고. 그럴 정도로 뜨거워요. 예. 네, 근데 그 데오르드 아모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미린다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졌어요. 뭐라고 썼냐면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그러니까 목사가 불이 있으면 성도들이 불구경 오지 불신자는 안 와요. 근데 성도들이 불이 있으면 불신자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함께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오고,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 다 불질러 놓는 거야. 성도들을 불질러 놓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불구경 오라는 거지. 아멘이시죠? 제가 교인 3명 중에 목사가 잘생겨가지고 3분의 1이 빠져버렸다는 얘기를 했지, 아침에. 이 서글픈 역사를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제가 이 불타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교인 동원, 전교인 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9시에 12시까지 기도회 하잖아요. 전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국, 유럽, 여기 제주도, 속초까지 모든 도시에 쫙 깔려 있거든요. 예.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예. 제가 만약에 해운대 가서 버스킹을 하잖아요. 생방송을 하면 그냥 해운대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쫙 모입니다. 예. 대구 803 가면 대구에서 쫙 모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거기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국 투어입니다. 코프스 목사. 제가 왜 코프스 목사냐면 코아카사가 아니고 코뿔소는, 예, 코뿔소는 물러설 줄 모르는 돌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그 들소의 뿔, 코뿔소의 뿔로 열방을 치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 코뿔소가 성경에 나오는구만.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누비는 목사라고 해서 저를 코뿔소 목사라고 불러요. 아니 입구에 오다 보니까 아프리카 우물파기 헌금을 하는 천보사 민족기도원에서 아프리카 우물을 파더만. 제가 우물파기 전문 목사 아닙니까?
예, 아 너무 귀한 기도인데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하더라고. 그 지나가다 헌금 좀 하세요. 예? 그 우물 파기 헌금 이렇게 헌금함이 있더라고. 근데 그 정말 소중합니다. 예, 나는 그 카톡에 그 한 줄 메모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비라면 아프리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라면 난 아프리카로 간다. 네, 그만큼 아프리카는 예, 정말 물이 소중한 곳인데 우물을 파면 수천 명이 마셔. 제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내 앞에서 정말 벌레가 겨다니는 그런 그 발도 못 씻어 그런 물을 아이 꿀꺽꿀꺽 마시는 거야.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파요. 우물이 최소 천만 원 이상 들거든요. 우물을 파가지고 깨끗하게 솟아나면 그 아이들이 먹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또 너무 좋은 거야.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어? 지금 불 얘기하다 갔는데. 에? 뭐라고? 겉불소 불. 그렇지. 예. 겉불소 얘기하다가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뿔소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9m밖에 안 보여요. 지독한 난시를 가지고 있어요. 코뿔소가 안 보여요. 네, 9m까지밖에 보여요. 그리고 위에는 안 보여요. 근데 딱 청력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딱 뒤로 딱 이음을 감지하고 불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 뒷발로 예, 땅을 차고 돌진하기 시작하면 9m 밖에 있는 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깔려 죽던가 피하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선택은 여지가 없어요. 깔려 죽던가 피하던가입니다. 예, 무섭게 도전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한번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오라 하면 거기에는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라. 예. 그래서 제가 음반을 두 개 냈는데요. 지금 성대결절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게 노래를 제대로 좀 부를 수가 없어요. 좀 답답한데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주를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을 주를 위해 나는 죽으리. 정말 이게 내 그 신앙의 어떤 철학이고 고백인데요.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 네. 근데 가슴에 불이 있으면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가슴에 불이 있으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구절구절 맞는 말을 해요. 하여튼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 맞는데 기분이 나빠. 그래도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별거 아닌데 가슴이 뜨거워져. 그게 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하여튼 외국어도 잘하고 너무 놀라워. 예. 근데 문제는 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 떨어지 마.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떠나야 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50일 만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건이죠. 혹시라도 방언을 못하신 분이나 또 혹시라도 방언을 사모하는 내 주변에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못 받았다 이런 분은 연락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 집회에 참석하게 하세요.
전부 다 방언 받게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와요. 매주마다. 예. 근데 왜 오셨어요? 방언 받으러 왔대요. 그냥 바로 그날 다 받고 가. 예.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도 다 방언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을 받으면요, 이게 지혜로워집니다. 무식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 임하면요, 지혜가 임합니다. 예. 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룩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거룩해져 버려요. 예. 네. 그래서, 아, 내가, 내 가슴에 불이 없다. 이 식어진 가슴을 어찌 알고,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은, 예, 연락해서 오게 왔어요. 이 성산에 올라오게 왔어요. 예. 불 붙여주는 목사가 왔다. 그런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아멘이시죠? 그럼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의 불을 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제가 불 받기 전에는 아무도 저를 왜냐면 저는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생각해봐, 집이 같으면 시집 오겠어? 맨날 기침하고 필토하고 체중은 뼈하고 뼈에다 가죽만 딱 도배를 해놨는데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불을 받고 나니까 정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나니까 예. 네. 아,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내가 결혼한다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장가 간다고. 아, 정말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불을 받고 나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 네. 불구경으로 왔다가 그 불을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받는 비결은 뭐예요? 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제자들이 불을 받잖아요. 제자들 만나니까 통도들이 불을 받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5천 명씩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무슨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 크게 보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남들이 기도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이지만, 예. 그래서 저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세 가지를 하자. 예. 저는 그래서, 예, 이 시간을 굉장히 아끼면서, 예. 제가 운동을 하면 헬스클럽에 가면 이 쇳덩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와. 예.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방언을 한 걸로 와슈, 케벨로 가봐, 썬다라 봐봐, 가봐, 올라카바레 손바르카바 스키. 예, 그것만 하면 안 돼. 여기다 레시바를 끼고 영어 회화 테이프를 틀어. 예, 그래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시간 동안 막 근육을 막 와, 조였다가 풀었다가 막 입에서 방언. 그러니까, 예, 이 영과 혼과 육이 막 돌아가는 거야. 예, 이게 집이들한테만 나 비밀로 말해주는 거야. 집이들이 한번 해봐봐. 정말 좋아. 여기서 집이란 말은 뭔 뜻인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집이가 뭐예요? 그런 분 있어요. Godless people이야. 그대, 그대. 예. 네. 서울 표준말인데 모르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 뭐가. 그 선택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택의 헛발질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막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즉각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가 애국어라고 얘기합니까? 에? 에. 그런 분들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은사 정결주의자들이죠. 예, 은사는 초대교만 있었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성경 어디에도 끝났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성령님은 계속 하셔요. 예,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 영이 하나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아예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요. 왜냐하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아무 뜻도 모르는 거 왜 혓바닥만 아프게 실룩 거리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오해야. 네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방언을 금하지 마라. 예언도 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날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데 또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맞는 것 같지가 않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왜 그럴까요? 그분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어요. 주시는 하나님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불 받아보셨습니까? 불을 받아본 사람. 그 불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보산에 오신 분은 꼭 천보산만 오해. 여기서 불 받았거든. 예. 여기서 불 받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곳에 오고 싶은 거예요. 예. 이곳에 오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오면 또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감사하죠. 근데 이 불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자기 영혼의 불관리를 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막에 있는 그 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24시간 끄지 말게 하라. 24시간 불을 끄지 말아야 돼.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되면 굉장히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하늘에 권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과 상관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예, 특별히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계속 이렇게 그 뭐죠?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영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만 하지 말고 또 마음의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예,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예, 그 사람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존재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예, 우리는 영안이 떠지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 영적 존재들은,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들은 이걸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 쫙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 천사들이 막 군대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걸음만 나서려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죠. 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로, 깊은 기도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막 군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그냥 손만 들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멘이시죠? 근데 손을 대는 것보다 대는 꼬라지가 없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주님, 내가 이 성산에 올라와서 정말 이번에 한번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났다고 쫄라 가서 커피 마시지 말고 더 기도하고. 예. 정말로 이 기도의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늘의 불이 여러분을 태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엑셀런트 퍼슨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네. 그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을 정도 기도하는 데는, 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 번씩, 네, 그를 지켜보는 워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고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가 뭐가 됩니까? 그가 셋째 치리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예수를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예수를 만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만났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로워.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제사스 끊겼네. 우리 자유로웠네. 할렐루야. 너 자유로워. 너 자유로워. 우리 자유로웠네. 자유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두 달 동안 한 50일 정확하게 체류를 하면서 영화 촬영을 했어요. 제가 영화 감독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교회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도시마다 예, 그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한 70개 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우려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세례를 저한테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제가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요단강에 가면 예수님은 세례터가 있거든요. 근데 때는 겨울이라 너무 추워. 헐몬산에 눈이 그냥 하얗게 덮였어. 난 헐몬산에 이슬만 내린 줄 알았더니 눈도 내리더라고. 그 헐몬에서 내리는 물이 요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요단강에 먼저 가봤어요. 물이 어떤가. 예. 세례주로 갔다가 얼어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봤더니 온도가 추워. 내가 세례주다가 예, 그 일사례에서 순교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이제 영화주로 갔다가 이제 막 집회도 하고 막 이스라엘은 아예 마스크를 안 써. 이런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마스크를 안 써요. 막. 근데 강사가 마스크 쓸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집회하고 걸려버렸어 코로나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감람산에 좀 묻어줘. 우리 주님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도 올라가게. 내가 그랬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예, 저를 오라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교회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중심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제 세례를 이제 주로 간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물이 차다. 내가 20일 체류 연장을 했으니까 조금 따뜻할 때 세례를 하고,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주라는 감동이 온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목사님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급한 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 좋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막 찬양하면서 막 해가지고 예? 아픈 사람 나오세요 막 치료하고, 방언할 사람 나오세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날라라 스카카카 해가고 다 방언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제가 그대로 봤어요. 아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란 이유로,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정확하게 1878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히틀러 살았어요. 예. 히틀러가 유대민족을 싹 없애버리려고 유럽의 절반의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을 실려갖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삼국시대가 없어졌는데 다시 여기 나라가 세우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가까이, 예,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걸 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은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날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는 걸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1948년 이후의 세대는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 백성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돌아올 거다. 이게 뭐라고 하면 현대 언어로 알리아라 그럽니다. 네. 내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삽니다. 지금 2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비행기 한 대를 띄웠습니다. 비행기 한 대 띄운 데 얼마인 줄 아세요? 네. 그분들을 돌려오는데 비행기 필요. 제가 인도에서 두 대를 띄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대 띄고, 또 이번에 한 대 지금 7월 15일 날 한 대가 돕니다. 제가 비행기 띄운 비행기입니다. 전용 비행기를 띄운다는 거예요. 예. 네.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1,400명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푸틴이, 예, 총으로, 예, 그래, 에레미야 16장 16절에 어부의 시대가 지나면 포수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포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알리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걸 몰라요. 이거 애언의 성취거든요. 내 백성을 이방 땅에 한 명도 남겨주지 않을 거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크리스천들에게 당했으면, 히틀러의 군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찬양하면서 짜 죽였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들은 피가 거꾸로 솟아버려요, 사람들은. 그 아들, 자기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권총을 줘요. 자살해라. 너는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 가정을. 네 할아버지가 아이슈비 수용소에서 불꽃처럼 사라졌지 않냐?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근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왜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예, 그 호산나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루카바 베셜 마도나이라고 노래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엎드렸는데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라는 우 청재 우리
원장님이시네요. 원장님 책 제목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이 원장님은 정말 주님을 기다린 신부였구나. 네,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다. 기도운동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응답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우리 민족은 이제 다시 위기 앞에 섰습니다. 차별금지법. 예, 포장된 이 금지법 악법을 막아내야 할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 한국교회 낙동강 작전. 예, 낙동강 전설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지키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고 막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그들에게서 막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막 이런 예, 그런 역사를 보면서 다시 이제 우리 주님이 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일에 제가 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예, 오미희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예, 그 권사님이 이스라엘 참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저와 같이 그 영화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는 우리가 더 뜨겁게 받아서 여러분의 교회에 불쏘시기가 돼야 돼. 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돼.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회에서 아이고 기도도 안 한 것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더 겸손하게 목사님 잘 섬기고 말썽 부리지 말고 충성스럽고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에 다시 면류관을 주 앞에 던져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 성령에 불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것에 시험들지 않아요. 왜? 불이 있으니까. 예? 그 불, 예? 불타는 심령. 예.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지팡이를 쥐고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팡이가 굉장히 그 찰슨 히스톤이든 모세 십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산신령에 들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법궤에 들어가는 아론의 지팡이가 1m 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아론의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차순 해턴이 집게라는 영화에 들었던 그런 폼나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광야에 널브러진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예,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를 동원하는 거예요. 반석에 생수를 쪼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불이 들어간다면 여기 목사님들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말도 못하죠. 예, 그런데 이럴 때 불 받을 기회입니다. 누가 방, 뭐 신방, 병원 신방 오라는 사람이 없대요 요즘은. 목사님 못 옵니다. 가족들도 못 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할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잖아.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종일토록 기도했어 코로나 때. 예, 뭐 오란 데도 없고. 그랬더니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삽질하면 열심히 삽질 한번 해봐봐. 예? 김치통 하나 묻을 하루 종일 해봐야 김치통 하나 묻습니다. 삽질해봐야. 근데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할 일을 한 시간에 다 해버린다니까.
기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 보세요. 여러분 10년이라 삽질만 하고 있는 거야. 깨닫은 박수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가자. 반드시 내가 너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두었으리라. 전심으로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 낙심하며 실망치 마. 실망치 마라. 영광 논리 영광의 그만 속기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이 동안 살아있어 온전한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고 담대하라. 찬양하여 큰 박수 드릴 경과 그르그리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또 팀들이 한 2, 30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쉬려고 이제 살짝 누웠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교회 불이 났다. 그냥 일어나서 튀어갔죠. 추리닝 바람을 튀어가서 우리 교회 교육관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소방관을 안내하고 소방관이 이제 불 끌어 들어가고 나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내가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초동제철을 잘해가지고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사 연구소 요원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요원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전기 누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단기가 있을 텐데 누전이라니요. 그랬더니 네 차단기는 내려갔습니다. 차단기는 내려갔는데 이미 여기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 소방대원은 불을 이벤트라고 그러더라고. 이벤트가 이미 시작되면 차단기가 내려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집이들 집에 가면 차단기 다 바꿔. 먼지 막 낀 거 막 그거 막 20년 30년 그거 다 큰일 납니다. 그거 돈 아끼지 말고 집에 가면 다 바꿔. 교회도 다 바꿔. 예, 네, 그게 무섭습니다. 차단기에 먼지가 껴 있는데 그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 싹 다 버렸어. 제가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죽여버렸어. 다 타버렸는데 석유통 세 개가 꽉 차 있는 게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좀 지켜주셨군요. 거기에 무릎을 확 꿇었어요. 저 혼자 물이 흥건하게 막 불을 껐으니까 막 거기 벌벅 물이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석유통이 안 붙은 거예요. 이거 붙었으면 수백억짜리 건물 한 번에 날아가거든. 그냥 한 번에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불을 지켜주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성교사님 어떻게 왔냐. 교회 불이 났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오냐. 그래서 약속한 거 지켜야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 헌당하고 우물 파고 막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 막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나라를 향해 이제 짐 바리바리 싣고 애들 먹일 간식들 사가지고 우리는 뻥튀기 가지고 다니거든요. 빵! 그러면 막 아프리카에 막 폭탄이 터진 적 뭐였다가 막
그냥 한 주먹씩 주면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는 나라마다 뻥튀기 기계를 사가지고 가요. 왜? 네. 그래도 옥수수만 있으면 빵빵 터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애들 모여라 할 필요 없어. 뻥 한 번에 막 몇천 명 모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막 짐이 너무 무겁죠. 근데 그걸 막 트레일러를 싣고 차를 몰고 막 가는데 3,250m. 그러니까 레소토라는 나라인데 유럽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를 못했어. 선사 시대처럼 사는데 길이 험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지배를 안 받은 나라. 한국 사람은 가본 적도 없어. 예,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백두산이 몇 미터인 줄 알아? 2,700m. 예, 거기도 500m 더 높은 곳에 막 오르락 내려가다가 불이 나버린 거야. 차가 또 오늘 불 얘기하니까 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꼴짝에 이 차가 불이 붙었는데 이 바퀴가 기적적으로 차가 쓴 거야. 그대로 순교할 뻔했어요. 차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꼴짝에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차가 썼어요. 그리고 그 막 눈이 내리는 곳이 거기 막 얼음이 막 골짜기에 막 그 눈이 쌓여 있는 곳인데 그 추운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전화가 터지겠어요? 인터넷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높은 고지에 차들이 올리겠어요? 근데 10분 뒤에 차가 딱 서는 거예요. Can I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차가 이렇게 자기 차에 가서 뭘 가더니 다 고쳐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 천사가 도왔구나. 그리고 가서 이제 우물 파고 뭐 이거 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 교회가 불이 나서 이 건물이 날아갔으면 저는 목회 못할 텐데 왜 살려주셨나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번에 순교했으면 내가 주님 이 하나하나 가 있을 텐데 왜 저를 제가 아프리카에 순교하는 게 꿈이었는데 왜 주님 살려주셨나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가슴속에 들리는 음성. 내가 종아 갈 때가 됐는데 내가 다시 신부들을 데리러 가는데 어느 정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내가 곧 간다고 전해주면 안 되겠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주님 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전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용사가 되자고 외치던 목사거든요. 네. 코뿔소 용사가 온다는 책을 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용사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원장님 말도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다. 맞아요. 주님의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왜? 신랑이 품에 안아줄 거잖아. 근데 제가 주님의 신부를 세우는 일을 제가 주님 기왕이면 100만 명을 깨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꼼짝 못할 때 그래서 기도 음악 7개를 만들었어요. 예. 잠잘 때 듣는 기도까지 만들었는데 25만 명이 순식간에 듣는 거야. 하나님 100만 명이 이 기도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가 100만 명을 주님의 신부로 깨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3년 가까이를 목이 터져서 기도했어요. 피미친 선포를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오시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입사령에 보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내가 올 때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내가 올 때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라. 때에 맞는 양식,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냉면을 먹어야 맛있어요. 오늘 집회 끝나고 냉면 한 그릇 드시고 하죠. 집이들 돈 내고 드시면 돼. 여름에 냉면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근데 그 맛있는 냉면을 겨울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공해라, 출세해라, 잘되라, 번영해라 이런 설교를 들어도 좋지만 이런 설교를 할 때도 아니고 들을 때도 아니야.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깨달은 박수를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그것을 여러분 아니 나훈아 씨도 됐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런가요? 됐어요 소크라테스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러잖아. 세상 사람도 세상이 왜 이런가?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이 말은 영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대중가요로 표현하는 거죠. 세상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야. 네? 징조죠, 징조. 시그널이에요. 예, 네.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잖아.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데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 세상 일에 여러분 집착하다가 여러분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간대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도 쓸 것이 부족하니 너는 가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두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기왕이면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우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신부는 말이에요,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기록한 왕의 기관과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거기에 그 계단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은 그 왕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 깃발든 용사처럼 당당한 여자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앞에 떨고 떨어갈 만한 강력한 영성이 있어요. 그 불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빛만 선능의 불이 펴지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깨닫는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께나 먹었죠? 책께나 읽었습니까? 돈께나 벌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어요. 덧없음을. 세상에 덧없음을. 그 잿빛 생활에 내가 지쳤음을.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새 삶이 내게 임한. 아멘. 주님의 신부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의 특권이 뭐죠 아십니까? 영원히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예, 몇 년 안 되는 그 권력 잡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보장된 특권, 약속한 애언, 이 애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이라. 불꽃처럼 살으리라. 그 여러분들이 불 붙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의 불이 붙고 자녀들에게 불이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불이 붙으면
이제 성도들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돼요. 지금은 교회가 큰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아세요? 진실로 칭찬받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죠. 부자라 하나 너는 가난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가정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목회자,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불이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 예복을 준비한 사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외치는 사람.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세요. 왜 우는 줄 아세요? 바벨론 포도주 음녀에 치열했던 거. 그 음녀가 권하는 포도주, 바벨론 포도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에요. 진화론, 학교에서 아이들 배우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이 교회까지 파고들었어요. 유신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건 믿는데 진화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신 진화론이에요. 거의 대부분 기독교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종교다운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그분이 채찍하신 이유는 돌아오라고 채찍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몰랐어. 네. 그리고 알고도 지은 죄가 너무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저는 이 성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왜 저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나 처음 본 사람도 있죠? 네. 아, 나 생기게 잘생겼네 목사가. 또 제비처럼 생겨가지고 또 노래도 잘 부르네 또 이러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온 것은 특별한 은혜. 정말로 주님이 나를 녹화하고 있다는 걸 들으시. 사랑 따라 아들아, 난 너의 신랑이다. 얘기하고 돌아오라. 내가 곧 갈 거니 준비하라.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세요?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였거든. 사람들이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싫어한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호의하리. 죄송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도원에 올라온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이 노크 소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네.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추리. 아멘이시죠? 네.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겠죠. 최근에 나온 영화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제가 CBS에서 수입을 했고요. 제가 CBS 설교자이기 때문에 CBS TV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개봉했는데 굉장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영화 유튜브나 치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돌아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위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골수에 임한 불은 끄고자 해도 아무도 끌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그 슬픔의 시대에 울면서 민족적 회개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외쳤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죠. 제가 참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고 또 시대를 보고 울고. 그래서 저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모든 가슴들 속에 하늘의 불을 타게 했으면 좋겠다. 내 가슴 속에 타는 이 불을 모든 사람들 가슴에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 부릅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죽게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죽게 드려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위에 우리의 삶을 죽게 드리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불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불타라고. 네. 불꽃처럼 살아가라. 네. 여러분들이 불타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불타는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기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성지에 가면 다 지붕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그 기둥들은 그 성전을 바치던 사람들. 그 기둥들은 든든히 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기둥으로 써주소서. 주여 이 부족한 나를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 유행시키는 그 이 찬양이 이렇게 묻혀져 있었는데 제가 방송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내 삶의 고백처럼 느껴져서 불렀던 거거든요. 이따가 헌금송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늘 이걸 부르면 설교할 때도 제가 늘 부르는 저는 설교할 때 찬송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송 설교에도 막 목사가 설교하다 찬양하다 설교하다 찬양하다 막 그러니까 찬양을 잘 못 들리더라고. 네. 저는 개콘하고 맞짱 뜬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시청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설교를 들으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테이프를 판매 유튜브 없을 때는 테이프를 판매했거든요. 테이프 50개를 뭐 주문하면 아니에요 40개만 사세요 그래요. 왜요? 50개 들으면 당신은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40개만 들으시고 있으면 죄송하죠. 제 설교를 끊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번 유튜브로 듣다가 이제 이거 뭐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들어, 또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밤을 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밤을 새.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래 나 전화해가지고 뭘 책임져요? 목사님한테 잠을 못 자요. 아, 왜 못 잤어요? 잠 자는 게 아까웠어요. 기분 좋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설교는 뭐 유튜브에 수천 편이 깔려져 있으니까 뭐 어떤 걸 들어도 울다가 웃다가 보면 그냥 가요.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 여기 교인들 많이 왔는데 내일은 더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주일날 10시 시작, 11시 11시 되기 전에 시작하거든요.
1시 반에도 안 끝내. 예배가 안 끝나는 거야. 근데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내버렸다. 항의가 들어와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 얘가. 난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예배 드리러. 그래서 우리는 일찍 끝내고 싶어도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도 막 기도원처럼 해버려. 우리는 11시 예배를 기도원처럼 해. 예, 통성기도하고 한 시간씩 시켜버린다니까. 예, 그냥 불이 내려올 때까지. 예,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못해요. 그 사람들 등록 못하게 하려고 내가 고려하는 거야. 거들먹거리는 사람 등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목사님 부흥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더 많이 와.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끌려와. 이렇게 여기도 끌려온 사람 몇 명 있다니까 여기 지금. 예. 그런 사람이 생솔가지 같은 게 치치치치치치 팍 붙어버립니다. 불타는 곳이라 치치치치치 팍 불타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이 불이 있으면요 뭐 예배 시간 뭐 아 밥 한 끼 굶으면 안 돼? 소용없어. 우리는 막 그 아프리카 가면 10시에 시작하는 예배가 4시에 끝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녁 한 끼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10시에 밥 먹을 거예요? 예배 일찍 끝나가지고 뭐해 지금. 우리는 없어요. 예배 막 시간 끝나는 시작하는 시간은 같은데 끝나는 시간은 안 같아. 성령의 감동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적지 않은 교회가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불구경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모일 것 같죠? 더 모이는 거니까. 예? 그 불이 있으니까. 예. 금식하자고 금식해버리고. 예. 그렇게 정말 불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목사님들은 돌아가셔서 그 불을 붙이는 작업을 어떻게 할까 작전을 세우고 그래서 기도 이 깊은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교회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급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기도를 5분 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올라오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다 응답을 주시고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앉아있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세요. 서서 기도합시다. 우리 서서 기도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내일 아침 집회에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 방언을 정말 받고 싶어하는 분이 주변에 많아요. 모시고 올라오세요. 예, 다 가깝잖아요. 서울에서. 예, 전화해가지고 이 기회 놓치지 마라. 저는 제가 한월상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가 이 천성 목사님 그 방언이 그 방언 운동을 했던 기도원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손만 얹은 방언을 받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지? 근데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이천선 목사님을 돕던 천사들이 나를 돕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이 그 제가 이제 하늘상 기도원 가서도 집회를 했는데 예, 그 하늘상 기도원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천선 목사님 하셨던 이 방언 운동을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 가슴에 불이 붙는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기도는 의심도 하고요. 욕심으로도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영의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찌꺼기가 없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던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도록 사모하시고요. 또 주변에 사모하는 분 모시고 내일 아침에 올라오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예, 하늘에 불이 임하도록. 그래서 정말 사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에 이벤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번 주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각종 은사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이 산에서 내려가면 온갖 전화가 왔을 때 예, 놀라운 소식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